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나라 상당히 어저께 폭락 나왔고요.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3.56% 하락, 나스닥 3.71% 하락, 반도체 지수도 4.75% 하락했습니다. 자, 독일도 4% 하락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어저께 먼저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스타트 끊었다 할 수 있겠죠. 코리아 포비아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19의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확산 지역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 해외 여행 갔던 분들 격리 당하고 이런 참 수모도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해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전염병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사망자도 자꾸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도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는 없겠죠. 자, 먼저 야간 선물옵션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챙겨보자면요. 전일 추가 하락했습니다. 0.94% 하락했고요. 지금 미국 선물은 낙폭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0.23% 상승,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0.38% 상승.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환율.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 부위 2019년 8월 정도의 고점 부위인 1220원 인근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자꾸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인근에서 외국인들 쭉 들어왔거든요. 환차손 있기 때문에 자금 이탈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으로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환율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좌측 하단에 금선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미국 하락에 대한 뭐 분석을 뉴스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 그리고 민주당의 최근에 샌더스가 승리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대폭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요, 가격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국채라든지 금 쪽으로 쏠린다 이겁니다. 전형적으로 주식시장 흔들릴 때 국채금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골드 같은 선물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죠. 자, 우리나라도 오늘 긴급협의회 개최한다 그럽니다.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2조원 추경 인간하기 전이라도 빨리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방역이라든지 지원 추경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금리 인하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중국이 개장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 당사자 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여타 다른 해외 정신을 보면 물론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상당히 흔들림 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어저께도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조업을 중단하는 그런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고 중국에서 원자재 내지는 부품들 조달해와서 완성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낮게 이제 또 1.6%입니까?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하는 그런 신용정보 평가 기관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무디스 그리고 S&P 다 하향 전망했고요. 이제 피치만 그 자리 있습니다만 경기 둔화 우려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응을 저번 주에 대응을 좀 못했다면 그죠? 저번 주에 대응을 못했다면 어저께 초기에 3% 이상 빠졌을 때 과감하게 매도를 못했다면 지금 오늘 또 추가 하락이 거의 불가피한데 매도한다는 것은 조금 늦었다. 그럼 2, 3일 정도 지난 이후에 금통위 발표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우리나라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이 나오면서 시장 반등 나올 때꼭 플러스 내려고는 하지 않고 손실폭 축소하는 전략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여기서 60일을 좀 지지하는 듯한 윗골이 달다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탄다면 괜찮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추가 확진자 급격하게 늘어나고 하는 바람에 가장 먼저 큰 폭으로 전 세계에서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르다, 희망, 생존.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0.8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7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저께 많이 빠지기로는 뭐 5, 6% 정도씩 빠진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 개별 종목의 악재라기보다는 전 시장이 같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최악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호재성 뉴스 하나 나오면서 같이 급반등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지금 동시효과는 물론 하락하려는 종목들도 상당히 보입니다만 저 빨간 것도 보입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여기 이평선 뭉쳐있는 17만 한 2천원권 안 무너뜨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좀 무너졌고요. 16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열어두시고 반등을 이제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지 그 상황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대폭 하락했는데요. 자, 지금도 추가로 하락 예상되고 있고 외국인이 한 4,800억 규모로 전일 매도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시장이 돌았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안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전일 낙폭제가 컸습니다. 60일, 120일 지지권이 있으니 여기만 사수한다면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MW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 부위까지 처진 모습입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쉽습니다. 시장이 코로나 19그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고 거기서 확산이 멈추고 그죠? 그냥 마무리가 딱 어느 정도 돼가는 분위기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오릅니다.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단해.
그렇다면 그죠? 형제 아닙니까? 형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도 힘 좀 내서 반등한다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 보시게 된다면 아 여기 직전 저점 무너뜨렸습니다. 자, 2056도 열려 있는 상황. 만약에 2056도 밀린다면 2000 초반으로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염두에 두시고 코스닥도 626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기관이 조금 힘내주네요. 기관이 좀 힘내주는데 외국인이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스타트부터 800억 매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코스닥은 매수세가 좀 들어와요. 그죠? 일단 스타트는 크게 나쁘지 않네요. 자, 여러분들 섣부른 매수하시면 안 돼요. 섣부르게 매수하시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딱 기다렸다가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시장이 탁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일단 삼성전자 0.35 하락 중이고 하이닉스는 여기 빠질 구멍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반등한다면 하이닉스가 여기 한 60일 인근까지 처진다든지 그죠? 다른 최근에 강세 보였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삼성전기 자 이런 종목들 카카오 17만 천원권 정도 밀려준다면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오늘 아닙니다. 오늘 아니에요. 일단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됐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죠? 한 3분할 해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 그냥 사 들어가겠다. 그렇게 배포가 크다면 좀 몰라도 그죠? 오늘 정도는 조금 더 관망한 게 좋아 보입니다. 내일 정도의 시장상 보고 이제 지지권에 다 온 종목들 많거든요. 그렇게 사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예상합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 1.6%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59 반등 나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이상 갑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강하게 반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 상황만 그냥 유지해 준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 특히 오늘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뭐 어디 팔겠습니까? 벌써 천억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로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그죠? 여기는 일단 좀 포기하고요. 나머지가 지금 잘 버팁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그죠? 낙폭 강하게 가져왔던 화장품 반등 나오고 있고 붉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피도 일단 보합으로 돌아섰어요. 자, 어저께 먼저 두드려 맞았다 이거죠. 그죠?
미국, 유럽이 4%씩 막 빠져가지고 되게 걱정하셨죠. 물론 나중에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먼저 두드려 맞았어요. 먼저. 그죠? 자, 전반적으로 골고른 상승세. 특히 여기 셀트리온 삼형제 되게 강해요. 그죠? 자,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핸드폰 덮어버리는 것도 답이다 했습니다. 핸드폰 그냥 이번 주 덮어버리는 것도 답이에요. 그죠? 다만, 급등나가는 개별주 들고 덮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업종 대표주, 우량주 들고 있으면 시장 망가질 때 같이 망가졌잖아요. 그죠? 시장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렇게 시장과 같이 연동되는 종목을 위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수익 날 때,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추가 수익 잘좀더 챙겨 먹고, 시장 빠질 때는 비중 조절이라든지 잘 빠져나오면서 하락폭 최소화하고, 그렇게 누적 수익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죠? 마스크 대박 들어가 있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오늘 반등합니다만 급등나 갑니다. 급등나. 잘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주력이 여기 3개거든요. 삼성전자하고. 자, 여기 다1% 이상씩 반등합니다. 그죠? 어저께 물론 빠진 폭은 있습니다만. 그죠? 시장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자, 셀트리온 일단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는 중이고, 삼성전자 외국계 대량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금 13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벌써 몇 분? 9분 지났는데 도대체 얼마를 팔고 자는 겁니까? 와, 그냥 자금 빼겠다 이겁니다. 자금 뺀다. 그죠? 차익 실현 엔드. 저도 42,000원권 여기에서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수익이 제법 났을 거거든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매도 때립니다, 지금. 외국인 돈 빼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 얼마나 방어를 잘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기관이 제법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커버해 줍니다. 다행이에요. 기관도 같이 던졌으면 시장 박살납니다. 더 박살나요. 셀트리온 제약 60일선 일단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KMW 외국계 일단 매수 들어와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여기 20일 지지권이죠. 강한 상승했던 애는 20일 인근 노리면 되긴 돼요. 어저께 그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러한 맥락으로, 자, LG 화학도 다 여기 수도배가 있고, SDI도 지금 20일을 올라타야 이제 조금 더, 강세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 다 괜찮은 종목들은 그냥 20일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정 찾으면 이제
자금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주도주군들 사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제공된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미국이 선물이 빠르게 안정 찾으면서 돌아서는 걸 보니까 시장도 조금 그래도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요즘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몇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던데 저도 최근에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여기 증권사가 시스템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어. 여기 차트는 그대로 적용이 됐었는데 0.01% 하락으로 보였거든요.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이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되게 광분한 것도 있었는데, 어저께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증권사 전화했습니다. 바로 잡으라. 모르고 있어. 그죠? 자, 제가 해외 선물 트레이더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보면 선물이 자신이 잘 해낼 수만 있다면 선물이 좀 편한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물론 주식도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을 잘 사서 잘 챙겨내고 빠질 때 손실폭 축소하면서 누적 수익 쌓아 나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선물은 자신만 잘 해낸다면, 그죠? 자신만 잘 해낸다면 수익이 잘날수 있거든요. 어저께도 최근에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2연승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서 이틀 만에 그래도 한 300, 3,100달러 이상 수익 냈죠. 저녁에 웬만하면 할 겁니다. 그죠? 저 선물 매매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셨다가 거의 다 나가시는데,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파는지를 잘 한번 보시면, 그죠? 많이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저것을 끝까지 본 사람들이 다 선수가 됐습니다. 그죠? 어렵거든요. 처음 보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참고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상당한 발전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런 새끼 둘이가 들어가도 싫어요 눌렀네. 아이고 참. 들어오지 말았죠. 응? 너 들어오라고 부탁했냐? 한 가지 재수 없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방송 안 해도 저는 아무 지장 없어요, 솔직히. 그죠? 선물 매매하면서 방송 안 하면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죠? 2월 달에 한 번, 엊그저께 두번 했지 않습니까? 저녁에 방송 2시간, 3시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면서 뭐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면 매매 못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매매한다고 다 버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한 제거 포기 많이 하면서 방송하고 있다는 거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포트폴리오들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즈님, 자 일단 환율도 일단 추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금융 위기 때 1250을 넘어갔다 그런 통계가 있고요. 현재 1200 15원이거든요. 지금 위기 상황 맞긴 맞으니까, 그래도 1250원 위로 뭐 뻥뻥뻥 갈리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 저거 있죠? 저것도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환 딜러들 있죠? 그러면 지지 저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방이 치열해요. 그죠? 지금 만약에 환율 상승에 베팅한다 말이죠. 그러면 금리나 이런 부분 만약에 발표하고 하면 부양책 나오고 하면 환율이 툭 떨어질 때 대박 까지기 때문에 쉽게 상방향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환율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약간 패스했는데. 자,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달러 유로도 상당히, 달러 강세잖아요. 그죠? 이거 약간 주춤합니다. 자,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큰폭 오르다가 쬐 크게 빠지죠? 달러 강세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원달러 강하게 올랐어요. 같이 비교적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위로 추가로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도 중요해요. 오늘 진짜로 핸드폰 듣고 다 그냥 그거 하신가? 우리 유료 회원들이 잘안 보이시네. 그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괜히 스트레스만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혹 해가지고 던집니다. 그죠? 그것보다 그냥 핸드폰 덮어놓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핸드폰 덮어놓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덮어놓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할수 없는 의무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채팅을 최대한 자제해서 날립니다. 그죠? 최대한 자제해서 날려요. 괜히 안 좋다 안 좋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 날리면 괜히 마음 흔들립니다. 코스닥이 흔들립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전환했거든요. 코스피도 약보합 전환했습니다. 지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밀리면 안 돼요. 코스닥은 어저께 저점 깼고요. 외국인이 갑자기 확 던지네요.
아침에 좀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확 밀어버립니다. 자, 지금 현재 바이오는 좀 강세 보이고 있고, 5G 휴대폰 부품 소부장 쪽으로 빨리 밀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상승세 반등 유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까 오늘 덥석 산 사람도 잘못됐어요. 어저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덥석 사면 안 돼요. 오늘도 개인이 1100억 사 들어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너무 과합니까? 정신 나갔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000억을 사 들어온다고? 20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다 지박지. 조용히 있어야 돼요. 조용히. 아, 형님들, 제발, 제발.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 들어온다. 사 들어와. 아이고. 오히려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그죠? 지금 언제 매도를 할까? 크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더 밀리잖아. 더 밀리잖아. 오늘 아니다 그러잖아. 그죠? 한번더툭 밀리면 땡큐 하고 사는 자리가 딱 온다니까. 하이닉스도 더 밀릴 거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60일까지 확 밀리면 땡큐 하고 사면 된다니까. 오늘 어제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누르기 싫으면 안 눌러도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한 단계 더빡 빠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수는 적어도. 와, 외국인이 던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한 7, 8천억 던질 폼입니다. 보니까 벌써 2천억이에요. 지금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더 많이 던지는 거 아니야? 9천억, 뭐, 이런 식으로? 야. 그런데 사 들어오니까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죠? 디스코 반가. 자, 제가 좀 날카로워 전 모양입니다. 음악 한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켜봐요. 별로 할 이야기도 없어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자, 삼성전자는 60위를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추가 하락, 20위로 확 무너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먼저 무너졌거든요. 삼성전자는 저점 매수를 조금 해두로는 기관 외국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계는 지금 현재 알 수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좀 더 처질 수도 있어요.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 인근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 SDI 마찬가지고, LG화학이 여기를 이제 무너뜨릴지, 지지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확실히 강세는 맞아요. LG화학이 잘 안 무너집니다, 현재. 자, 일본 출발 어저께 휴장이었거든요. 3.9% 빠집니다. 같이 다 빠져요. 어디 한 군데 멀쩡한 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 단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 반영하고는 있지 않는 것 같다. 그건 다행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왜? 다른 나라보다 지금 코리아 포비아라 하면서, 그죠?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하니까,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 그죠? 출입 금지시키려고 막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연변입니까? 그죠? 그 뉴스도 봤는데, 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죠? 여러가지 여건상, 여러가지 중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다른 나라, 그죠? 중국, 입국 막아도 우리 참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것저것 생각 안 하면 막아버리는 게 최선인데, 그래 버리면 이 외교라는 게 참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랬냐? 이러면서 또 보복이 들어오면 참, 관계 겨우 봉합해 놓은 거 다시 예전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상당 시간 걸리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제재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부 할 거 없이, 그죠? 이번에는 여야가 합심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그죠?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곧 선거도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예요, 그죠? 국회도 뚫려버렸으니까 선거도 연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자, 저점 안 깨야 됩니다. 저점 안 깨야 돼요. 자, 지금 외국계 9시 반에 순매수 현황 보시면 네이버, LG화학이 잡히고 있고, LG유플러스도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농심.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삼성전기 다 팔고 있죠. 며칠 전하고 완전 확연하게 다르죠. 여기 집중적으로 사들어오던 거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지금 팔고 있고, 호텔신라 쌈바 NC소프트 카카오. 일단은 셀트리온은 매수 매도에는 현재 안 잡혀요. 크게 매도를 막고 있지 않으니까 다행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4도로 하죠. 플러스입니다. 2.5 플러스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다 플러스예요. 현재 NHN 한국사이버 결제 슈프리마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기관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기관이 그래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디스코 신흥사업 잘 가네.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은 일단 저항입니다. 2000원 인근 가서 어제처럼 비실비실 되면 가지고 있는 거 또 좀 줄여요. 줄이고 곧 죽어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줄였던 거 눌려주면 또 다시 매수. 뭐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다 얘기합니다. 약간 테마성이에요. 지금 테마성.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단타 칠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는 테마성입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으니까 그죠? 공기청정기 뭐 이런 쪽 살짝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선물 일단 양호입니다. 0.56% 상승.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0.77% 상승이니까 일단 양호.
자, 오늘은 바이오가 강세입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이 오랜만에 반등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저 신경 안 씁니다. 남북 경협 별로 관심 없어요. 자, 5G도 일단 플러스권 전환 시도 나오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비교적 강세. 코스피에는 조선주가 지금 강세 보이고 있네요. 건설주. 경기 부양 정책 때문입니까? 대규모 뭐 SOC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건설이 좀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런 뉴스를 보긴 했는데, 그쪽이 일단 조금, 오늘은 강세 보입니다. 만! 추세가 너무 안 좋아요. 전략을 그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몇번 반복을 했는데요. 다른 섹터보다, 물론 조정에 강한 욕구를 가진 외국인이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장 돌았을 때 외국인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그냥 이제 매도폭 좀 줄이고, 기관하고 외국인 만약에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 반등할 때는요, 크기가 또 제일 먼저 갑니다.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 던져도 기관이 그쪽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어디?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60일권을 조정받는다든지, 삼성전기가 60일권 조정받는다든지, SDI, LG화학 등이 그동안의 강세 종목이었습니다. IT 전기전자, 그리고 2차전지 쪽 MLCC 핵심 주도주 중에 하나거든요. 카카오, 그죠?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KH바텍과 같은 초강세 보이던 휴대폰 부품, 그죠? 그런 쪽을 오늘 말고 내일 정도 시장이 강한 반등 의지를 보인다든지 할때 분할로 차근차근 들어가시기를 권유드리지, 오늘까지는 놓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은 좀더 관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입이 마르도록,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적당히 청산할 거다. 꼭 수익을 목표로 하진 않을 거다. 약간 손실이 나오더라도 시장 상황이 좋아서 쭉쭉쭉 치고 하면 계속 홀딩. 그렇지 않고 반등 나오다 또 비실비실 하고 한다면 반등 시에 적절히 물량 조절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 트레이딩에서는 조금 손실 있을지 몰라도 누적적으로 계속 오던 부분에서 최근에 손실 없이 거의 왔기 때문에, 그죠? 레이스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하게 올랐던 골드가 장대 꼬꾸라지고 있죠? 그리고
많이 빠졌던 미국 선물이 반등합니다. 자, 유가도 좀 반등 나와요. 요것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자, 환율.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일단. 일단 양호. 자, 지금 현재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 하락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현재까지 10시 반 돼서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중국이 오늘도 별로 빠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있으면요. 양호입니다. 양호. 그러면 당사자 국인 애초 코로나 19의 진원지인 중국이 잘 버텨주네. 생각보다 일단 다행이다. 이렇게 뭐죠? 아시아권에서 먼저 조금 안도하면서 추가 하락 정도만 멈추고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어저께 우리나라가 3% 이상 빠졌죠. 4% 가까이. 그죠? 일본이 지금 현재 어저께 하루 쉬었기 때문에 지금 3.6이 빠진다 이겁니다. 그죠? 일본이 오늘 제 아무리 3.6이 빠져도 우리나라 안 빠진다 이거죠. 왜? 어저께 먼저 빠졌으니. 그죠? 어저께 우리가 한4% 빠졌죠? 미국 얼마 빠졌습니까? 3.56, 3.7.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죠? 반도체는 코스닥과 거의 비슷한, 코스닥보다는 좀더 빠졌습니다만, 독일도 4% 빠졌어요. 코스닥과. 거의 비슷한 코스피야, 그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간다 이겁니다. 거의 그 와중에 나 홀로 독야청청 중국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돈의 힘으로 강력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정부에서 중국 공산당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추가로 피해를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시장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오늘도 의외로 안 밀리고 적당히 잘 버텨준다든지, 오히려 상승해버린다든지 하면 미국 시장도 한번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지지권에까지 봉착했으니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국도 빠지면 안 되는데 그나마 중국이 잘 버티고 있어서 다행인데 중국도 한1% 정도만 빠져도 뭐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인데 그죠?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올라온 게 그죠? 봐라 근데 안 빠지고 그냥 혼자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잘 지켜봅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 전략들 다 말씀드렸고,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개별적인 악재 아니고, 국가적인, 내지는 전 세계적인 악재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니까, 너무 민감하게, 뇌동매매 할 것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10시 반에 중국 상황, 그리고 오늘 미국 선물 지금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얼마만큼 반등 강하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미국 선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매수 타임은 아니다. 내일 이후로 상황 파악하면서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 조정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적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추천 방송 좀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힘들지만 차근차근 그래도 준비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비도 오는데요.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 마치고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